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5절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5절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이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일상에서 다윗 스스로 가장 기억하기 싫은 사건일 것입니다.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 부하까지 죽이는 일을 다윗이 저지릅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죠. 사실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의 인생 그래프가 점점 하향으로 치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다윗의 일생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의 무서움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가 앞에서 다윗의 스토리를 봐서 알지만 다윗이 지금까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그래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과 함께했고 그 안에서 다윗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그 모든 과정을 보여주면서 다윗이 율법을 조금씩 어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가 다윗이 아내를 많이 취하는 모습입니다.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5절을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스루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또 이후에 사무엘하 5장 13절을 보면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간 후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되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영웅 호색이라는 말이 있지만 다윗도 자신의 주변에 정말 많은 여성들을 둡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의도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다윗이 여성들을 좋아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에게 있어 지금 이 모습은 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7절을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지켜야 될 덕목을 말해주는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아내를 많이 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율법을 무시하고 아내를 많이 둡니다. 그 중에는 이방 여인 그술 왕의 딸도 포함됩니다. 다윗이 율법을 어기는 두 번째 모습은 병거를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사무엘하 8장 4절을 보면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사무엘하 8장을 보면 다윗이 주변국을 점령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치면서 그의 마병과 병거를 끄는 말들을 다 취합니다. 다른 나라의 군인들, 이 병사들은 다 죽이는데 말을 다룰 줄 아는 병사들, 그리고 병거를 끄는 말들은 살려둡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강력한 무기인 병거를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을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아멘. 왕에 대한 지침 이 신명기 17장에는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많이 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혹자는 병마를 많이 두는 것을 금하는 것이니 병마를 조금 두는 것 그것은 괜찮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실 이것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처음 병거가 들어오면 왕은 점점 병거와 병마를 더 많이 두고자 할 것입니다. 힘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상 그렇습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이 하닷에셀의 병마를 다 취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취하고 나머지 병마들의 힘줄을 끊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이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은 병마가 주력 부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병마를 해외에 수출하는 모습까지 등장하죠. 결국 이스라엘 통일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의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성경은 그 안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을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작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고대 근동의 왕들과 비교해보면 사실 이것은 죄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한 국가의 왕이 아내들을 많이 취하는 것 여러분 얼마든지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국방을 위해서 병마와 병거 얼마든지 수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다른 나라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고대 근동의 왕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고 살인죄를 저지르는 중한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도 다른 고대 근동의 왕들에게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왕이 모든 것의 주인이기에 신하의 아내도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고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다른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설교 서두에 오늘 본문이 죄의 무서움을 잘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왜 무서우냐? 죄를 조금씩 조금씩 내 삶에 허용하게 되면 나의 정체성을 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며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신명기 17장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아내들을 많이 취하고 병마들을 이스라엘에 받아들입니다. 어찌 보면 아주 사소한 아주 작은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대 사람들이 다 봤을 때도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연히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조금씩 조금씩 허용한 다윗은 어느덧 다른 고대 근동의 왕들과 비슷해져 갑니다. 하나님께 속한 왕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은 희미해지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다른 왕들의 모습과 비슷해져 간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 사무엘하 11장의 이 사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이 사건은 그냥 어느 정도 진공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조금씩 어기면서 자신의 삶에 그 죄를 조금씩 허용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아 보이는 그러한 죄를 조금씩 내 삶 가운데 허용하게 되자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정체성이 희미해져 갔고 결국 자신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과 같은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망각하게 만들고 세상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무서움인 것이죠.
사무엘하 11장은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죄를 저지른 다윗의 위치가 역전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방금 전까지 모든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그 다윗, 그래서 모든 사람을 자신이 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위치에서 다윗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 의해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며 부끄러움을 당하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자신의 권력으로 밧세바를 취했지만 그녀가 자신이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그 순간 다윗은 밧세바에 의해 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둥대는 모습이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아가 집에 가서 밧세바와 동침을 해 밧세바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로 만들 그 다윗의 그 계획은 우리아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좌절됩니다. 오히려 11절을 보면 우리아는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지금 밖에서 나가서 힘들게 싸우고 있는 이 판국에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집에 가서 내 아내와 쉴 수 있겠냐는 바로 이 말, 자신은 이 일을 행하지 않겠다는 바로 이 말은 다윗을 비판하는 말로 들립니다. 우리아의 이 말은 왕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한 짓을 벌인 것에 대한 질책이며 바로 이 말을 듣는 그 순간 다윗은 마음에 찔렸을 것이고 또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우리아의 이 말을 통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봤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의 정점에 있는 다윗이 죄를 범하는 그 순간 그 권력이 무색하게 한 여인에 의해 끌려다니고 자신의 부하에 의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너가 진정한 네 인생의 주인공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기쁨과 쾌락을 주겠다고 속삭이지만 그 기쁨과 쾌락은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지나면 죄를 지은 나 자신이 주체가 아니라 객체의 모습으로 매이게 되고 상황에 끌려다니게 되며 주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아주 작게 보이는 죄도 우리는 우리의 내 삶에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죄를 조금씩 조금씩 허용하고 그 죄에 눈을 감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희미해져 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라는 그 인식이 점점점 사라지고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이는데 어떠한 거부감도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결국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주 작은 죄라도 내 삶에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작게 보이는 그 죄를 허용하는 그 순간 바로 그 통로를 통해 더 큰 죄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경은 아주 작은 죄라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그 죄를 허용하게 되면 그 죄가 우리 안에 따리를 틀고 앉아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그 민감성을 점점점 무뎌지게 만드는 것이죠. 마치 냄비 속에 개구리가 점점 뜨거워지는 물의 온도를 느끼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되는 것처럼 아주 작아 보이는 그 죄가 성도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작아 보이는 그 죄를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죄가 주는 기쁨, 즐거움, 그것은 순간이며 그 순간이 지나가면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인생과 부끄러움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죄를 우리 삶에 조금 더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다짐과 노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아주 작은 죄라도 허용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있지만 그 죄의 결과가 수치와 부끄러움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죄악을 거부하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 말씀에 나 자신을 붙여보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좁고 힘들어도 그 길만이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성실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해 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시기와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의 깊이가 있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주 동네 세매주 세미나에 큰 은혜를 주시고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단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바르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동안 클럽을 통해 모든 시니어분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단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 장로님을 비롯한 평신도 지도자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는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